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42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운동장에서는 한참 운동회가 진행 중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을 수가 있었다. 조선민족 대표라는 사람은 자동차도 두 대가 있었고 사무실과 넓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K라는 민족 시인도 알게 됐고 노래를 하는 사람도 소개받았다. 가수인 그녀는 또한 춤을 추는 독춤가였다. 남편은 중국 중정 가무단 소속의 독창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난 그들과 인연을 맺었다. 여러 곳을 둘러보고 싶은데 안내를 부탁해도 될까요? 일단 안면을 트고 통성명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내게 흔쾌히 안내해 주겠다며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 후 북경을 떠나 심양으로 갔다. 나는 가는 곳마다 열심히 사진도 찍고 비디오 촬영도 했다. 그저 미국에서 온 여행객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면서도 내 발길은 극동방송 애청자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심양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물었다. 관광객인데 이곳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근처 교회로 나를 안내해 줬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오해운 목사님이 있던 서탑교회였다. 교회당에 들어갔더니 마침 목사님과 신도들이 있어서 그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극동방송 얘기가 나왔다. 그때 한 사람이 날 보고 물었다. 혹시 송영필 목사님 아니래요? 나는 뜨끔했고 순간 깜짝 놀랐다. 내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요즘 빌립보서 강의하시지요? 나는 그때 매일 30분씩 매기 성경 강해를 방송하고 있었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그치듯 다시 단호하게 물었다. 맞디요?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송영필입니다. 중국에선 극동방송 듣는 게 불법이니까 극동방송에서 왔단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새벽 시간에 극동방송 다 듣습니다. 라디오가 없는 집은 라디오 있는 집에 모여서 같이 듣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깜짝 놀랐다. 내 신분도 밝히지 않았는데 내 목소리만으로도 나를 알아봤다. 그러면서 노트 한 권을 꺼내왔다. 그런데 노트를 보니 군데군데 빈칸이 많았다. 방송할 때 그 목사님이 너무 빨라서 설교 내용을 다 적지 못합니다. 방송 때 말씀을 좀 천천히 하시라요. 나는 순간 전율을 느꼈다. 당시 중국에서는 성경도 구하기 힘들었으니 방송으로 만나는 성경 말씀이 오죽 귀했겠는가. 이렇게 직접 청취자를 대면하니 이런 생생한 사연도 듣는구나 싶었다. 노트에 중간중간 끊겨있는 성경 말씀과 해설들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는 중국 곳곳에서 청취자들이 방송을 들으며 성경을 받아 적어 돌려가면서 읽는다고 했다. 한국에 돌아가서 방송을 하게 되면 천천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여기 중국에서도 쉽게 받아 적을 수 있도록.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가 느껴졌다.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는 들고 간 성경책을 꺼내면서 노트를 들고 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 성경책과 그 노트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한국에 가면 언제든지 성경책을 구할 수 있지만 당시 중국에선 성경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때였다. 예? 정말입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요 감사하디요. 그는 너무나 감격해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알고 함께 흐느끼며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영만이 떨어진 이곳에서도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됐다고 생각하니 방송을 통한 사역이 빛을 보는 것 같았다. 더군다나 복음과는 멀게만 느껴졌던 북방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있으니 방송 사역의 보람을 더욱 크게 느낄 수가 있었다. 몇 년 전 방송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청취자 편지가 없어 잠시 회의를 느꼈던 일이 부끄러웠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순간순간 깨달을 때마다 나는 더 낮은 곳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이 다시 생각났다. 벅찬 마음을 안고 심령을 떠나 연길로 향했다.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42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